start again.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1.5 업데이트 완전 정복기 견적지 드래기온 편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 견적지 드래기온의 사령관실 모습입니다. 진짜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플레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살성으로 했을 때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혔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 공략법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공략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플레이가 틀리긴 하겠지만 저만의 그냥 노하우가 있는 플레이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맵을 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제1 비상 출입구, 제2 비상 출입구 이 둘 중에서 어디서 시작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시작할지는 우리 여러분들 잘 플레이하면 된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앞에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요건 뭘까요? 자, 이게 뭐죠?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죠? 행정관 칼라나다라는 보스입니다. 보스. 여기에 보스고, 얘는 무엇일까요? 감독관 라크하네입니다. 라크하네. 얘네 둘은 우리 여러분들 딱 아셔야 될 게 선물을 줘요. 선물. 어떤 선물을 주냐면, 여기 보시죠. 감독관 라크아네가 드랍하는 이 아이템을 줍니다. 목걸이, 반지,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유일 등급이냐 영웅 등급으로 주기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뭐 나는 조금 플레이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아마 신규 퀘스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신규 퀘스트 적용이 되면 훈장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좀 약간 열심히 한번 플레이해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확한 공략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진짜 빠르게 그냥 함장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1무기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호성이 있다. 여기서 달려서 수루키나만 깨는 거예요. 수루키나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 달려, 그냥 쭉 달려서 함장실로 갑니다. 함장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루키나만 깨고 달리는 거야, 그냥. 수루키나만 깨고 달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함장실에 간다.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 무기고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하고 이쪽으로 그냥 달리는 거야. 주구장창 수루키나 깨고. 애정 같은 경우 진짜 저는 수루키나 깨고 그냥 달렸어요. 수루키나가 거의 한 1100포인트까지 주거든요. 1100포인트인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사령관실까지 4개만 깨서 4000포인트예요 그리고 함장 잡으면 1000점 5000 이기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함장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난 저렇게 할까, 그럼 난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공략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나 잠수팟을 만날 경우가세요. 솔직히 뭐 파티에서 가면 좋은데 아우 난 귀찮아 그냥 파티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살성이나 궁성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공략하냐면 이 마족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신에서 쓱 가요. 그럼 수루키나를 부실 때 피가 어느 정도 이제 없을 때 가서 수루키나 막타를 치는 거야. 그러면 천점을 먹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잠수팟 가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잠수팟이 됐고, 그리고 지원해서 그냥 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잠수를 타다가 갑자기 이제 마족이 너무 못 끝내는 거야.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마족을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전해서 이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함장을 잡으면 어떤 신호가 온지 아세요? 이 함장
이 함장을 잡으면요. 적한테 신호가요. 함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떠요. 위에. 아니면 마족이 함장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마족이 함장을 공격하고 함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가야죠. 뛰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뛰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함장 포로실 여기 이렇게 하고 가기 전에 포로실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천군 천조 아군 포로 그리고 마족 적군 포로 뭐 이렇게 있는데 천군 같은 경우는 이 포로를 구출하면 어떨까요? 그냥 100점 받고요. 그리고 마족 포로를 잡으면 100점 받아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냐 그거 한번 여기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장은 1000점이에요. 함장은 1000점이고요. 그리고 부함정은 500점. 그리고 수루키나는 500에서 1100점인데 내가 예전에 그 수루키나를 타겟을 잡고 공격했을 때 1000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루키나만 까고 그리고 나서 내가 뒤졌으니까 60점이 까였어요. 근데 60점 아니고 100점 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포로를 구출한 100점, 상대 정도 포로를 죽이면 100점. 그리고 일반급, 4급, 엘리트 뭐 이렇게 있는데 12, 18, 42점. 내가 죽으면 60점 깎인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리시 305포, 그리고 패배시 1500포, 무승무시시 2000포.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바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변경 전, 변경 후니까 이게 1.5 업데이트 됐을 때 3,005포, 1,500포 요 정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 4,500에서 2,500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3,000에서 1,500. 다시 한번 공략법 말씀드릴게요. 수루키나만 까고 그냥 달리셔도 돼요. 진짜 파티 만나서 아싸레비아계 수호성 한 3캐릭 수호성 3캐릭 갖고 릴레이로 달리는 거야. 릴레이로 릴레이로 달려. 아니면 수호성 하나에다가 치유 한 둘 넣고 달려 계속. 달리면서 수루키나만 졸라게 까는 거야. 까갖고 한 바퀴 다 돌아. 그리고 나서 잠수 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족은 하나만 해요. 점수 못 채워. 이거 수루키나 다 까잖아? 우리가 만약에 안 죽고 나서 이게 수루키나를 다 까고 뒤졌어. 다 전부 다 60점 까였죠. 근데 수루키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가서 8,000점이야. 거의 만점 가까이 되죠. 수루키나를 다 까서 만점을 채웠어. 그리고 잠수사죠.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몹을 잡았다? 몹을 잡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안 죽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많이 안 죽고 그냥 수루키나만 까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여기서 이렇게 쓱 이제 한 수호가 달리잖아. 달려서 마종한테 이걸 주고 오는 거야. 달려서 끝까지 죽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달리면 우리는 수루키나를 까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마족이 몰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이는 거야. 모여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마족 진영을 거기 이제 수루키나 까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점수가 채워지면 잠수. 아니 함장까지 공략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캐스트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마족이랑 PVP 하면서 진행하셔도 돼요. 바로 중력 제어실 들어가서 중력 제어실을 무기 2로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강화로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수루키나 까고 바로 그냥 함장실 가서 그냥 끝내는 게 제일 빨라요. 솔직히 이거 길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초반에 퀘스트가 있으면 퀘스트 위주로 하되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는 속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PVP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나는 그래요. 귀차니즘 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알아서 공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루키나만 까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